성남구 기독교 회복센터가 천안시 초대형 예수상 건립 사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디모대 소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측근들을 이끌고 행위 순방에 나선 가운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총회 강헌식 총회장도 따라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소천한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인에 대한 조롱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 뒤에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지난 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초대형 예수상 건립 사기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학구 장로가 주도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137m 높이의 예수상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발한 건데요. 현재 사업을 추진한 황학구 장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지난해 12월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충남 천안시에 137m의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는 6만여 평,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에서 노아의 방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황학구 장로. 하지만 천안시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홍보 문구를 지우는 행정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날 평화나무는 황학구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실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초대형 예수상 건립에 대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념관과 관련된 사업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데 기념관 측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여기에 속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전 분양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관광 수입을 위해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떠벌리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의도는 돈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오늘날 거대한 예수상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발에 대해 황학구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천안 지역 언론 취재진이 자택을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찾아간 곳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예요. 네네.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의 한국 기독교 기념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지 주소였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면 황학구 이사장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네. 일단 가정집인 거예요, 아파트. 일단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거기 그 황학구 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은 안 열어주고 이게 제가 물어봤죠. 이게 그 천안시에서 이게 착공 허가도 취소를 했는데 왜 자꾸 기념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냥 뭐 서울 가서 알아보라. 여기는 안 오시고 서울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하고 문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천안시는 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건립과 관련한 허가 내용 등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시작한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기독교 교인들의 쌈짓돈을 노린 거대한 사기극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강민정입니다. 지난 1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측근들을 이끌고 해외 순방에 나섰죠. 이 순방에 기하성 광화문 총회 총회장인 강헌식 목사도 따라 나섰는데요. 총회장임에도 총회를 비우고 전 씨를 따라 나선 강헌식 목사를 향해 교단 내부에서도
총회장의 자리에 있고 지위도 있는데 왜 순방에 따라가 교단을 망신시키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미주 지역 순방을 떠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와 측근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교단 강헌식 총회장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강헌식 총회장은 총회장의 업무도 뒤로한 채 전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미주 지역 집회에서 전 씨를 선지자라고 추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 이 시대에 선지자 힘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친구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드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강 총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소속 교단 한 목회자는 우리가 빤스 교단이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저희 총회장님께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집회를 따라다니시면서 참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의 제 목사 친구들은 저보고 니네 빤스 교단 아니냐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총회장의 자리에 있고 지위가 있으신데 굳이 집회에 가셔서 교단을 망신시키시는지 속이 상합니다. 한편 기아산 광화문 교단은 강 총회장의 이번 순방이 교단과는 관계 없다면서도 강 총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총회를 3주나 떠난다, 4주나 떠난다 이런 것은 자격을 논했을 때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총회의 일이 아닌 걸로 미국 출장을 가신 건 맞아요. 평안남문 뉴스 신비롬입니다. 지난 4일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소처됐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이들을 보듬어온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별세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비난 댓글이 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생전 낮은 시선으로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은 죽음 뒤에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지난 4일 소천했습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키던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1993년 강남향림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교인은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후 교회 내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해 성소수자의 벗으로 불렸으며 철거민,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로도 활동했습니다. 향림교회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지난 2013년 분립 개척할 당시 섬돌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섬돌 향림교회에서 그녀는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은 동성애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부모가 목사, 장로인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8개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 안에 성소수자가 없을까? 그 존재에 대한 알미 너무 없다. 무관심의 죄야말로 정말 크지 않겠나. 왜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고인은 보수 기독교계로부터 엄청난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형 교단들은 앞다퉈 그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전 고인을 조롱하던 이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관련 포털 기사 댓글란 등을 통해 혐오와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던 섬돌향림교회와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 일정 중 일부 기사에서 유족과 장례위원회가 원치 않는 내용이 확인 없이 보도된 바 있어 유족들이 해당 보도와 댓글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라며 포털 사이트에 댓글 기능을 닫아달라는 보도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몸담던 섬돌향민교회는 장례 후 우리 옆에 있을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며 섬돌을 놓겠다라면서 섬돌향민교회가 임보라 목사님의 걸음을 잘 이어가 이웃의 벗이자 환대 공동체로 계속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이 몇 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남긴 성소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함 뉴스 서정필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성소수자일 경우는 자신의 자긍심과 존귀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쓰잘데기 없고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고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